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3페이지 물의 자정작용부터 하면 되죠. 아니구나. 수원의 종류 72페이지. 그죠? 아니죠? 아니다. 71페이지 공개 자정작용. 아무도 모르죠? 뭐 이런. 아. 더 알아보기에 일사단서요? 5번. 예. 아, 70페이지? 네. 네네네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중보건학 교재 70페이지에 있는 5번 일산화탄소와 건강,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선 앞에 부분 환경 시작서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또 훑고, 뭐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 딴 거 없이 그냥 계속 이해가 안 돼도, 외워지지 않아도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어느 순간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일단 59페이지부터 한번 정리를 다시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개념, 환경의 위생의 역사, 여기에서 페텐코프하고 베르나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페텐코프와 베르나르의 업적하고 시기적인 내용하고 분명히 중요 표시를 하고 기억을 해 두셔야 하고,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있는 기후, 기후요소, 기후형, 기후대,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만 꼭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있는 기상이 있잖아요. 자, 보기 중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이러이러이러한 것으로 통상 대기권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기후요소이냐. 1번 기후, 2번 기상, 3번 기후요소, 뭐 4번 기후인자, 뭐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만들면은 뭐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여서, 보면선 그래 그냥 이렇지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를 찝어가지고 문제로 바꿔가지고 보기에다가 기후, 기상, 기후요소, 기후인자, 기단 이렇게 만약에 오지선다로 해가지고 저는 박스에다 넣어놓고선 골라주시오 하면은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 교재가 그렇게 두껍지도 않으니 한 글자 한 글자 체크를 반드시 하면서 보셔야 하고, 그 밑에 있는 기후형 기후대도 마찬가지여서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구분이 좀 쉽죠. 해서 해양성, 산악, 산림, 대류성 기후에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의 구분법으로 구분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 뒤에 나오는 기후와 감염병, 뭐 기후순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 이해하면은 머릿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후와 감염병은 아무래도 뭐 여름철에는 그 소화기의 감염병, 소화기의 감염병이 다 위장관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질관계, 식수관계, 먹는 거 관계 이런 식으로 유추해가지고 풀 수 있을 거고, 추울 때는 아무래도 건조하고 이러니까 그쵸, 호흡기계 질환이 많은 게 특징이고,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쉬운 것들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61페이지 위에 있는 리케차성 질환 같은 경우, 절지동물이 매개하는 건 리케차성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벌레들은 아무래도 여름철에 난리를 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없는 그런 걸로 되어 있죠. 있기는 있으되 숨어 있거나 자고 있거나 뭐 동면을 하고 있거나 뭐 그런 거겠죠. 이제 우리의 계절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벌레가 좀 덜 나오는 계절이 오고 있어요. 창문을 좀 열어젖혀도 되는 그런 계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후순화. Climate acclimatization. 요거는 항상성과 같이 봐도 괜찮겠다.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과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작년 여름이 더웠었기 때문에 올여름이 좀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런 걸 예를 들어 설명을 했었고, 이거는 뭐 단기간일 수도 있고 평생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 그리고 기후순화의 종류. 최근엔 안 나왔지만 예전에 자주 나왔던 개념이니까 대상적, 자극적, 수동적 순화 이 부분도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고온 순화 부분은 조금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키워드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기들 중 고온 순화와